간장게장 10마리 김부각 오지게 뭐지 밥 5공기 다 못 먹을걸요? 절대 못 먹어요. 밥도둑이잖아요. 김부각 저 이거 뭐예요? 처음 봤어요. 뭐예요? 몰라. 한번 먼저 진짜 이거 상 맛을 살펴봐요. 맛있다. 맛있네. 살도 안 짜다. 짤도 안 돼. 살도 안 짜네. 그러면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게장을 졸라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네. 뜯어볼게요. 네. 아니 사실 게장은 계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돼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로 입에다가 손 넣는 거지? 아니 여기다. 똥구멍에다? 네. 이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철이니? 우와! 우와! 야, 얘는 왜 안 캐고 걔는 그래? 그게 좋지. 달라. 그게 맛있는 거지. 너 이거 먹어, 그러면. 나 이거 좀 비려서 못 먹어. 가위로 다리 자르자. 이렇게 하면 돼. 우와! 죽인다, 씨. 헷갈리는 게요. 쉬셨어요? 쉰 건지 원래 이 맛인지 모르겠어요. 게장 잘 하시는 분 평소에. 소양식. 게장 좋아하는 사람 일로 와봐요. 한번 먹어요. 열흘 이후 열흘 먹었어요. 지금 지원이 먹고 싶어서. 엄청 귀여워. 네, 지금 내가 봤을 때 살짝 쉬었어. 한 입에 다 먹고 먹어요. 어제 밤에서 일부러 간장도 들게 됐고요. 그냥 간장게장 먹을 거 아니야? 아닌데? 아니셨어? 아니라나. 어 아닌데? 진짜 내가 게장은 내가 좋아해서 아는데? 아 제가 들고 갈게요. 게장 맛있어. 아니 저 양 뭐야? 쉬었어 쉬었어 확실히 쉬었어. 냄새가 나. 쉬었어 쉬었어 확실히 쉬었어. 진짜? 냄새가 좀 나긴 나. 안 나는데? 선생님 이거 맛있는 간장게장 냄새인데? 맞죠? 이거 먹어봐. 아 좀 신내가 나는데? 확실히 나는데? 눈물 씹었나? 이건 아니셨어. 뭐 이건 게장이야. 그래? 응. 근데 이건 신맛이 너무 많이 나 이거. 신맛 나는 거 먹지 마요. 여기서 미친듯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신내가 나는데? 아. 왜? 이상하다. 아 이거 신맛 나네. 아 이건 갔다. 쉬었네. 이거 뱉었어요? 뱉어요. 아 이건 갔어. 먹자마자 알겠네. 여러분 지금 이거 게장을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몰라 저는 아까 조금씩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확실히 이것 때문에 제가 말이 맞다는 게 지금 됐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었는데 요거는 확실히 좀 심하게 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증거물 수집하시죠. 네 증거 수집해야지. 영수증인가? 영수증 테이블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그 뭐야 아저씨한테 물어보러 갈게요. 알겠죠? 좀 괜찮은 게 있고 쉰 게 있는데 처음에 모르고 먹다가 아니 이게 쉰 게 있고 안 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쉰 게 너무 쉬웠어요. 국물도 그렇고 지금 방금 먹다 가져온 거예요. 지금 촬영하려고 샀다가 먹방 촬영하려고 샀다가 네. 아니 근데 어차피 저희가 촬영을 못 해가지고 그냥 환불을 해주시고 네. 감사해요. 현재 상황 정리 갔습니다. 사장님이 바로 바꿔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네. 다른 데에서
사왔는데 저희가 또 의심스러워가지고 거기서 한입 먹고 왔어요. 사장님한테 사온 거 아니죠? 그랬더니 여기서 먹으라고, 여기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잘라주셔가지고 바로 먹고 왔는데 맛있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바로 사왔어요. 네. 어? 약간 왜 이렇게 신내가 나는 것 같지? 김 탓이겠죠 이번에? 네, 김 탓이죠. 와 이거 보세요. 조져요. 그래 이 냄새 난 그래! 죽이는 무게 킬로그램. 그래 이거라니까. 그게 감들싸잖아 내가. 이거야! 달라? 응. 야 이거다. 이게 맞아? 응. 개맛있네 근데? 걔가 개맛있어? 어. 와씨. 나 이래서 각종빵보다 그냥 먹방이 더 좋다니까. 와. 와. 이게 원래 꽃게 자체가 좀 비린내가 나요. 근데 아까 그거 진짜 신맛이 네, 있었어. 근데 너무 맛있는데? 미쳤는데? 와, 이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와. 이거 그 김부각이랑 먹는 게 국물이랑 이렇게 밥이랑 내장스랑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내장을 싹 넣어요. 와 우리 PD들은 아까 상한 것만 맛보고 하나도 못 먹네. 개를 개 잘 먹어. 그래서 김부각을 삭 삭. 무슨 각? 왜? 김부각. 유튜브 각. 유튜브 각. 유튜브 각. 김부각에다가 밥을 싹 올려가지고 맛있구나. 나 벌써 한 그릇 다 먹었어. 완전히 밥도둑이네. 한 그릇 뚝딱. 와 너무 맛있다 근데 미쳤다. 이게 나야 근데? 응.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김수미의 간장게장 광고 나오는 거 알아요? 야. 우와 내장 봐. 김수미의 간장게장 아시는 분?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냐? 나만 개맛있어? 와, 이 김부각이랑 뭐 이렇게 다르네. 좀 게장이 짜서 못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이 짠맛을 잡아준다 그랬나? 김인데 별로 안 짜. 안 짜요, 김부각이. 고소해. 짤 줄 알았는데.
어때요? 소원 성취했어요? 아까 그 신거 먹다가? 아 진짜 제대로 먹는 거 같아 이제. 진짜 이게 맛있는 거죠. 아 이게 게장이지. 이럴라고 게장 먹지. 다행히 사장님이 잘 바꿔주셔가지고. 야, 여기 개 한 마리 여기 비볐거든요 이렇게. 와, 기댔죠. 야, 지대로 비볐다. 너 그 두 그릇째냐? 어, 세 그릇째. 너 진짜 지대로 비볐어요. 우와. 여기에다 김부각 싹. 어, 너무 맛있어. 와. 김부각에다가. 야, 너 먹을 줄 아는구나. 그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야, 개 한 마리를 쫙 하면서. 와, 진짜 맛있다. 개 한 마리 쭉 따야 돼. 김부각이랑 먹는 이유가 있네. 잘 어울리네. 바삭바삭한 게. 할 테니까 여기서 나눠 먹자 이거 해놔야 돼. 그래. 덜 좀 덜어야겠어? 잠깐만. 어? 아. 아. 아, 잠깐만. 아니, 보여드려, 보여드려. 어? 원래 이래요? 마지막 게 조금. 왜 걔가 탔지? 걔가. 한번 먹어봐요. 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멸치 아니야? 이거 멸치 아니에요? 아닌가? 멸치 껍데기 맞죠? 어, 그런 것 같아. 좀 탔어.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아. 먹읍시다. 잠깐만. 한번 보고. 일단 보자. 와, 개가 엄청 까맣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완전 정자열 개예요. 이 까만 걸 좀 빼자. 이거, 이거. 좀 찝찝하니까. 와, 완전히 흙탕물인데 이거? 냄새 살짝 맡아볼게요. 아주 말짱해요. 또 개 감별 전문가가 말짱하다 그러면 진짜 말짱한 거거든요? 또 거의 감별사 수준이시잖아요. 그래요. 이 뚜껑을 먹지 맙시다 그러면. 찝찝하니까? 네, 좀 그러니까. 와, 이거 죽이는데? 우와. 밤장게장 진짜 밥에 비벼먹는 게 진리다. 흔히 먹어봐. 지렸대, 지렸대. 와, 그렇게 먹어, 맛있다. 지렸다, 지렸다지. 그냥 먹는 것도 맛있다. 맛있어? 밥이 뜨거우니까 더 맛있어. 너무 짜, 그렇게 하면. 맛있지, 게장.
계란, 게장이랑 계란 후라이랑 비벼 먹으면 맛있는데. 그래? 와, 이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양이 적다, 오늘은, 그치? 최초인데, 거의? 우리끼리 완봉하는 거? 그니까. 게장은 밥도둑이라니까, 진짜. 아까 게장은 10마리였는데 지금은 5마리를 줄였어요. 근데 우리 밥 4공기나 먹었어 벌써. 이거 5공기째야. 그래? 응. 밥도둑이네. 이제 여기서 게장 사야 되겠다. 게장 살 거면 안 짜고 맛있네. 게장이, 게장이 안 짠 데가 진짜 잘하는 데거든. 아, 아, 안뽕, 안뽕. 이거 한 숟가락 남았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이거 민지 피디 한 입 줍시다. 민지 피디, 이리 와봐요. 그래도 한 입은 줘야죠. 저 또 의미 없이 또 본인이 네. 먹을 수 없잖아요. 네. 아니 많이 자기네들 배부를 때는 나한테 짬짜미 시켜놓고 다 먹었네. 와, 한 입이라도 주는 걸 감사히 생각해야지. 어떻게 게장은 없어요? 뭐 데이터로 봐요. 이게 게장이에요. 아니요, 그냥. 오늘 몇 번째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 아까 거랑 다르죠. 맛있죠. 맛있지. 한 번에 뭐라 하려고 또. 그러면은 그렇게 표정을 하지 말아요. 제가 똑같이 볼까요? 자, 오늘 게장 10마리 상한 거 플러스 정상적인 5마리 몇 번 해봤어요.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